안녕하세요.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. 오늘은 개성 있는 자신만의 벨소리를 만들 수 있는 마이벨이라는 어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앱을 실행하면 보관되어 있는 폴더를 통해 원하는 음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저도 폴더에 저장된 음원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. 음원을 선택하면 벨소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. 화면 중간에 발을 터치하여 구간을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. 0.1초의 단위로 미세 조정도 가능하니 좀 더 디테일하게 벨소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해당 구간을 선택한 후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벨소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? 벨소리 설정을 확인해 보시면 방금 선택했던 구간의 음이 벨소리로 설정된 게 보이실 거예요. 쉽고 간편하게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로 마이벨을 다양하게 연출해 보세요.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마이벨을 검색해 보세요. 이상 앱톡의 도라에몽이었습니다.